할렐루야. 아멘. 3년 전에 최현 목사님은 내 경색이 3년 전 5월에 왔죠. 저는 작년 지난해 5월에 내 경색이 와갖고 저도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서 한 2주간 있다가 제가 뭘 기억을 했냐면 최현 목사님한테 최 목사님 사명자는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맡기신 사명 다 이룰 때까지 안 데리고 가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한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 아, 나도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뭐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자격이 없구나. 2주 만에 제가 병석에서 떨치고 이제 나왔는데 저도 오른쪽이 막 저리고 쥐가 나듯이 막 아프고 저리고 이렇게 막 틀어지듯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95% 정도는 나섰어요. 아멘. 사명자이기 때문에 아멘.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명 마칠 때까지 안 데리고 가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제가 2주 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아프리카 가서 지난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우간다 어디를 갔었냐면 소로티 우리 저 스코피아 저 우간다잖아요 나라가 거기에 소로티라는 곳을 갔는데 엔테베가 이제 우간다 공항 수도 공항인데 엔테베에서 5시간을 비포 정도 갔어요. 가서 김길 선교사도 우간다 김길 선교사도 만나고 선교사들 많이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들 만나서 선교비를 좀 이렇게 드리고 왔는데 우간다를 왜 갔냐면 빵 공장을 제2호 빵 공장 준공식을 가졌어요. 8월 13일 날. 그래서 빵을 모닝빵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한 1,000명의 아이들한테 나눠주는데 육신은 무척 힘들었어요. 정말 두바이에서 또 우간다까지 가고 그러니까 뭐 19시간, 20시간을 그렇게 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또 비포장도로도 또 막 5시간 가야 되고 육신은 지치고 힘들었는데 은혜는 막 철철철철 넘치도록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은혜가 넘치도록 아주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소로티에다가 빵 공장을 세워서 하고요. 그다음 케냐의 카미슈라라는 마을에 이제 조규모 선교사가 있는데 그 조규모 선교사 마을에 갔더니 김동희 선교사가 8시간을 걸려서 또 왔어요. 감격해서 8시간을 걸려서 가는데 또 8시간을 하여간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캄슐라 마을에 왜 갔냐면 케냐에 지난 4월 19일 날 새벽 1시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제가 이제 거기 빵 공장을 세워서 알아요. 거기 산이 이렇게 완만한 게 아니라 수직으로 된 높은 산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이 산이 우리 백운대처럼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폭우로 인해서 이 건물만한 돌 바위가 수십 개가 그냥 조그만 바위는 뭐 수천 수만 개인데 이 건물만한 바위가 수십 개가 순식간에 산에서 무너져갖고 한 시간도 안 걸리게 그 마을 75개 마을을 완전히 없게끔 초토화시켜서 178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시체도 못 찾겠고. 그래서 그 슬픈 마을에 가서 75동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안 돼서 15동 우선 천막동을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2층 침대 목재로 된 2층 침대 맞춰주고 매트레스 맞춰주고 목포를 주고 전달식을 하고 왔는데 뭐가 감격했냐면 거기서 우리 몇 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집장들이 거기 가서 위로하고 마을에 식사 대접도 하고 한다고 그랬더니 옥수수 가루를 1,000가마를 우리 지부장들이 5가마, 10가마, 20가마 김명현 목사님 이천순 목회는 400가마를 내고
또 인천에 우리 서구 일집사인 김명현 목사님 한신교회는 200가마를 내고 그래갖고 1000가마를 모아줬는데, 근데 남들이 맨 처음에는 300가마면 충분합니다 이랬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속마음으로 1000가마 주세요. 이번에 1000가마 갖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재작년엔 제가 350가마를 갖고 왔거든. 1000가마를 주세요 했더니 딱 하나님이 1004가마를 주세요. 1004가마. 1000가마보다는 1004가마가 훨씬 낫죠. 그래서 그 옥수수바로 전달식을 하고 소를 또 두 마리를 잡아서 애들 굶주리고 그 불쌍한 마을에 옥수수가루 전하고 소를 이렇게 소고기를 해서 한꺼번에씩 주는데, 얘들이 이게 소고기가 아까워서 못 먹어보잖아요. 아까워서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들이 거기서 울었어요. 소고기 한 점을 못 먹어 아까워서. 그래서 감시란 마을에 가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왔는데, 제가 이 세계 선교인들을 사랑하는 거를 최원 목사님하고 약속한 것도 죽는 날까지 같이 하자. 선교를 같이 하자.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선교를 머리로 하나 가슴으로 하나. 제가 선교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 방에 일주일이면 한 10분 정도가 다녀가요. 도움 요청하러. 다음 주에도 막 뭐 차드 선교사, 뭐 어디 선교사, 탄자니아 선교사 뭐 약속들이 많이 잡혔는데, 제가 선교사를 보면 두 종류예요. 머리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고요, 뜨거운 가슴으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에요. 아멘. 가슴으로 복음 전하고 가슴으로 사랑해야 되고 가슴으로 기도해야 되고 가슴으로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머리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참 진짜 그런 사람들은 돕고 싶지 않아. 머리로 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뜨거운 가슴으로. 아멘. 예, 여러분들이 뜨거운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온 열방에 선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 사명자로 건강을 지키시고 도움의 손길도 붙이고. 이창원 선교사가 여기 오나요? 우간다. 제가 이창원 선교사 부부한테 가서 좀 이렇게 돕고 그러고 왔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신실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선교사 여러분 만났는데 정말 머리로 선교하는 분이 있어. 그런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 복을 전하는.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마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선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 고치고 굶주린 자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그대로 하면 돼요. 병든 자 고치고 굶주린 자 먹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